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클로징이 중요한데 이제 클로징 하려면 우리가 내 스스로도 이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물론 뭐 클로징 하는 데 있어서 뭐 반복적으로 던져야 되는 키워드도 필요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 이제 고객들이 아, 좀 지갑을 열것 같다. 고객들이 이제 넘어온 것 같다. 고객들이 이제는 구매할 것 같다. 이런 어떤 예감이 들거나 어떤 사람을 이제 상담을 자꾸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징조가 이런 어떤 느낌이 올거 아니에요? 그때 고객들은 어떤 순간에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또 그런 예감과 그런 느낌을 어떤 걸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지갑을 열겠다. 이 사람은 예스 하겠다. 이 사람은 들어오겠다. 이 사람은 구매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요. 연결되죠. 왜냐하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자체가 고객들이 생각할 때 이게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써보면 이게 화장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질문할 때도 아예 그렇게 해요. 지금 현재 당신이 이걸 썼는데 진짜 얼굴이 좋아지고 달라졌느냐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다시 또 물어보죠. 이런 걸 해결된다면은 만약에 한번 써보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거기서 관심 있어 하든가 아니면 고개를 좀 짜웃짜웃하든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아유 나는 뭐 그냥 별로 관심 없다든가 이대로 산다든가 뭐 이런 말들 다 많죠. 핑계 많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런 거를 해결해 준다고 얘기하고 할 때에 예, 그 부분적인 거. 고객들한테 너무나 이런 제품도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고객들한테 뭔가 느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얼굴 전체에 대한 부분도 한 가지를 콕 찍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름이 좀 많다든가 아니면은 뭐 얼굴이 진짜 뭐 피부 톤이 형편없다든가 아니면은 또뭐 기미가 많다든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콕 찍어서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해결해 줄수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은 한번 해보시겠냐고.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이 어떤 거 하나에 신경 쓰는 것처럼 여자들도 똑같아요. 여자들도 죽을 때까지 여자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다니면서. 그럼 고객이 이제 이 고객은 좀내 말을 이제 경청하고 실제로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때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처음에는 아예 됐어요 뭐 이러다가 방금 피디님 얘기한 거는 다양한 범위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얼굴이라도 얼굴 중에 또 범위를 좁히고 또 범위를 좁혀 가지고 그 니치 마켓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한 하나를 이제 딱 잡아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그 사람 입장에는 전문가라는 어떤 예감이 들고 믿음이 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 이거 한번 나도 써볼까? 나도 니즈가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 고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도 이 사람 나한테 설득이 됐어. 근데 설득이 됐을 때이 고객의 얼굴 표정에서 나오나요? 아니면 말투에서 나오나요? 아니면 더 말이 많아지나요? 뭐, 아니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고객들이. 그런 말투에서 그런 걸 느껴지죠, 본인이. 저 사람이 지갑을 열 것인가 안열 것인가. 말투에서 느껴져요. 책임질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을 물어본다든가, 진짜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여태까지 썼는데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고객한테 뭔가 확신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늘 교육 중에 그 얘기를 하잖아. 그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든지 고객한테 확신도 줘야 되지만은 사실 질문을 할 때도 내가 고객한테 이게 진짜 저 사람한테 먹힐 것인가, 안 먹힐 것인가, 이거를 꼭 예상을 하고 질문한다는 거는 우습지만, 그래도 어쨌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사람은 그거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순간 고객들은 그 느낌 자체가 얼굴 표정이라든가 그 말이라든가 본인들이 반응을 바로 해요. 그래서 아, 여기는 된다. 그러면 바로 크루징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고객들은 그러면 클로징 하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카드 긁었어요. 아니면 제품을 구입했어요. 그럼 구입하고 나서 PD님은 아, 이런 어떤 분위기상을 어떻게 보면 다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고객들은 또 의심하거나 또 고객들은 또 거기에 대한 걱정, 내가 홀린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고객을 어떻게 좀 안심시키거나, 안심시키는 혹시 방법, 혹은 거기에 신뢰를 오히려 더 가하게 더 준다거나, 어떤 그런 어떤 방법들이 혹시 있을까요? 우선 가장 물론 그런 사람들 진짜 있어요. 네. 또 제품을 전달했는데 그 다음날 환불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후속이 가장 중요해요. 제품을 결제했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그분한테 가서 사실은 신뢰를 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또이 생각을 해요. 구매한 만큼 뭔가 내가 그분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뭔가 이제 이렇게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 나름대로 그분한테 뭔가 좀 보상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보상을 주는 게뭐 별다른 거는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크게 하거나 그럴 때는 물론 또 다르죠. 그렇지만은 뭔가 저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게끔 내가 그만큼 줬던 것 같아요. 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처음에 한 15일 정도는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특히 인셀덤은. 왜냐? 이게 이제 일반 그런 제품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반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특히 인셀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인터뷰를 또 듣고 누군가는 주기만 또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잘못하면 또 호구가 되잖아요. 그거는 고객들은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잖아요. 아니에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가 그 대리점장을 가간 뒤에 이제 그 방법을 모르다가 보니까 그 어떤 저기에다가 이제 광고를 제가 뭐라고 우리 여기 이제 그 동네 그 신문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광고를 뭐라고 냈냐면 3회 무료 체험 한다고 해서 이제 써붙였는데 진짜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전 진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제 양심만 생각을 한 거야. 맞아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가서 무료 체험을 세 번을 하게 되면 저는 그냥 못 나와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세 번을 해주면 그래도 한 개라도 사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 이 사람들이 두번 하고 나면은 완전히 연락 두절이고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공짜로 무조건 뭐든지 주는 게 다는 아니구나. 그런데 이 PCM에 들어와가지고 공짜로 주는 게 되려도 독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걸 그때 이제 여기 들어와서 알게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공짜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방법을 바꿨죠. 일단 그 뭔가 구매를 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만큼 해줘야 되겠구나. 그걸 느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고객을 만나고 돌아서서 올 때에 항상 나를 각인시켜 주려고 노력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각인시켜서 저 사람이 나를 믿게 만들면은 뭔가 그분들이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그분들하고 친밀감을 쌓게 된게 아마 그런 게 아니었었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정리 한번 하자면 그냥 영업에서 자꾸 쉬운 결정 내리고 이런 인터뷰를 듣고 아, 달콤하게 그냥 내가 줄 줄은 아니까 허구 역할을 내가 하면 저렇게 잘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판매됐을 때도 금액 따라도 우리가 주는 것도 다르다. 그리고 판매됐을 때 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아,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각인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런 모든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나도 할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나도 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죠. 쉬운 결정만 한다고 했을 때는 절대 이만큼 결과를 못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못 얻죠. 심리적으로도 아, 내가 누군가를 주면 된대, 더 많이 주면 저렇게 된대 하는데 그건 호구 역할이고 판매되고 주는 거랑 그냥 주는 거는 다른데 판매되고 주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업하더라도 어려운 결정이 꼭 섞여야 될거 아니에요. 쉬운 결정을 한다고 해서 특히 초보일수록 쉬운 결정하면 과연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 돼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 밥안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고객은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의가 다 제품이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관심을 많이들 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초보일수록 그렇게 계속 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하셔서. 거기서 다시 또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야지만 계속 거기서 또 소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많은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줘야 됩니다. 사실은 다니면서 관심, 사랑, 뭐, 무한대로 줘야 돼요. 돈안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요.